G4 렉스턴입니다. 신차고요. 이거 지금 대용량 미션 쿨러 장착할 겁니다. 미션 쿨러하고 그다음에 파워 베이스, 그러니까 접지를 할 겁니다. 세차라서 세차 때 해놓는 게 제일 좋죠. 세차라서 깨끗합니다. 좋네요. 쿨러는 25톤짜리 대용량 쿨러 달 거고요. 네, 이걸로 달 겁니다. 한번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시죠.
센터 맞춘다고.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센터 맞춘다고. 아, 힘들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미성 쿨러 다 청소했습니다. 청소해가지고 먼저 시운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미션 레벨링 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에. 안에 장착해놨습니다. 요게 달면 좋은데, 요게 달기가 없어 난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요렇게. 여기 달기, 그, 안에, 저, 센스도 있고, 그, 파워 핸들, 그, 저, 쿨러도 있고, 그래서, 넥스턴이 한번 달아보니까, 좀, 다른 차에 비해서, 미션 쿨러 달리기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요래 가지고, 시운전 한번 갔다가, 미션 온도 올려가지고, 레벨링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